는 종종 울고 칭얼거리고 그리고 울문인다. 뭐 할 때? 혼자 안 되었을 때. 이거 내 디스겠지?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 방식이죠. 근데 어떤 방식? 그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관심을 요청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냐면 확실하게 하는 방식이죠. 뭘 확실하게? 네가 아는 걸, 그가 거기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는 방식이고, 또 뭘 하는 확실하게 하는 방식이야? 잊어먹죠. 네, 네가 그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외치고 부는 방식인 거죠.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 Insecure. 불안하게 느끼죠. 뭐 했을 때? 그가 혼자 남겨있을 때. 예를 들면 네가 너의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는 그의 어디 있어? 클래스에 있죠. 그의 상자에 있죠. 또는 네가 네, 있을 때, 집의 다른 부분에 있을 때, 그는 너를 보지 못해. 볼 수 없는 거죠. 네, 소음이 어떤 소음? 그가 만드는 소음은, 그것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이야? 불안의 표현이죠. 그 느낌은 불안의 표현이죠. 어디서? 혼자 있는 곳에서 느끼는 불안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럼 뭐 할 필요가 있다? 수송태죠? 알 필요가 있죠.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죠. 뭘 받을 필요가, 뭐를? 혼자 있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 필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너는 실제로, 네, 훈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걔를 뭐 하도록? 소음을 만들도록, 만드는 걸 멈추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너는 그를 훈련시키는 거죠. 뭐라고 훈련시키는 거야?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편안하게 느끼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뭐 했을 때? 그가 모두 혼자 있었을 때. 그죠? 그리고, 네. 네. 이때 ING가 어디서 오는 ING일까요? 필요를 제거하는데 뭘 필요를 제거하는 거야? 그 소음을 만들 필요를 제가 이때 아이즈 얼굴 걸릴까? 표현구조 걸리잖아. 얼굴 걸리는 거니. 네,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고, 네, 이리 걸린 이렇게. 바이아인지, 바이아인지 바이가 없잖아. 네, 이리 걸린 거 같지? 네, 다시 볼게, 다시. 누가 아이인지 바이아인지가 어딨어. 너는 실제로 걔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죠. 무하도록. 소리를? 네. 소리를 내는 걸? 멈추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훈련시키고 있는 건데 그가 뭐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가 혼자 있을 때도 괜찮다고 훈련시키는 거고, 그리고 너는 뭐하고 있어? 필요를 제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필요? 소리를 내는 필요를 제거하고 있는 거죠. 네, 걔한테 혼자 있는 거 괜찮다고 훈련시켜라 얘기하는 거네.